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꾸리 운동기구, 이 기구가 허리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리 운동기구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공원, 보건소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거꾸리 운동으로 요통을 예방한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원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을 넓혀줌으로써 디스크가 뒤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해외에서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2011년도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발간한 논문에서는 12주간 출시를 했는데 협착증 디스크 환자 모두 다 요통이 더 악화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병원 메이어 클리닉에서도 한 박사님이 논문을 내셨는데 척추의 정렬 상태가 더 악화되고 특히나 180도 이상 많이 젖혀지게 된다면은 요통의 후반 구조물을 더 손상시킴으로써 요통을 더 안 좋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 거꾸리 운동에 대한 생각은 비슷비슷한데요. 이게 하체의 무거운 그 무게를 상체가 견뎌내야 되는데 상체에는 뼈와 뼈 사이에 인대와 근육들로 이제 붙어져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장시간 거꾸리 운동을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후반 구조물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리 운동 자체가 별로 허리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케이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거꾸리 운동을 오래 한다면은 좋지 않고요. 허리에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 특히나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도 보형물과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 경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셨건 하지 않았건 이 거꾸리 운동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부터 발표했는데 요통의 예방과 치료, 바로 걷는 운동이죠. 대신 걷는 운동을 하되 땅을 바라보고 걷는다든지 목과 등이 경직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된다면 오히려 디스크의 퇴행도 유발하고 요통을 호전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본인의 체력과 연령에 맞게 걷는 운동을 하신다면 요통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통에는 거꾸리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고 바르게 걷는 운동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